네, 안녕하세요. 비로입니다. 미션 도중에 이동 관련해서 팁을 살짝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통 미션 도중에는 이렇게 갱 인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조종을 하면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좀 귀찮죠? 근데 자동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비를 찍고 자동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꿀팁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갱 인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더 간단하게 자동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시네마틱 카메라로 바꾼 다음에 플스 기준으로 X를 꾹 누르고 있거나 탭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 쉽죠? 이러면 고양이에게 패드를 맡기고 화장실 다녀올 수 있죠. 자, 운전해. 이렇게 길이 막혀도 알아서 피해가니까 편하게 대화에 집중할 수도 있고 피루 TV를 봐도 되겠죠. 근데 나는 2회차를 시작했고 특히 초반 튜토리얼 부분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뛰기를 하는 건데요. 챕터 2 초반에 호재아와 곰 잡으러 가는 부분은 정말 대화가 길고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뛰어넘길 수 있는 방법은 체크 포인트를 건너뛰면 되는데요. 이렇게 갱 인원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치거나 발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거나 해서 미션을 3번 연속으로 실패를 하면 체크 포인트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토끼 잡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찰스와 같이 하는 이 미션에서 이동 시간이 꽤나 깁니다. 근데 그냥 바로 연속으로 다이너마이트를 3방 터뜨려 버리면 바로 넘어가죠. 그럼 적당히 처리하고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미션이 끝나버리죠. 이렇게 미션을 빨리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션을 일부러 빠르게 실패한 다음에 체크포인트를 넘기는 방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초회차라면 이런 방식은 하지 마시고 자동이동을 하면서 대화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